네, 컴퓨터를 켰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클릭을 하시고, 자, 이제 화면이 유튜브가 떴어요. 그럼 오른쪽 상단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내 로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 연꽃이니까 연꽃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내 채널 유튜브 스튜디오 뭐 계정 전환 쭉 나와요. 그럼 유튜브 스튜디오 클릭을 하십니다. 자, 나왔어요. 왼쪽에 보면 대시보드 콘텐츠 뭐 분석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누릅니다. 콘텐츠를 눌러서 자기가 최종 화면 안 다른 거를 다 여기서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해볼까요? 조금 전에 올린 거, 가장 최근에 올린 거 가지고 하겠어요. 그래서 중부지역 서리태 모종 적기 이거를 연필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돼 있나? 아, 이거 제가 바로 했을 거예요. 아까. 그렇죠. 여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쪽으로 돌려놨어요. 표준에서.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이 오른쪽 보면요. 오른쪽 그 화면 아래에 최종 화면 있습니다. 최종 화면. 클릭하시고. 자, 이거 제가 이제 오늘 올린 거니까 아직 최종 화면 안 달았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다는 걸로 해볼게요. 교육 목적상. 그래서 이거 최종 화면 동영상 하나 하고 구독 하나 다는 걸로만 하겠습니다. 이거 화면 구독은 자동적으로 이게 4개 뜨는 거고. 동영상 시청자 맞춤 요게 떠요. 그러면 이거 클릭하시고 시청자 맞춤이 아니고 요때는 내거 들어가는 게더 좋으니까 특정 동영상 내 동영상이나 유튜브 모든 동영상에서 선택을 할수 있으니까 요걸 누르시면 네개쭉 뜹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장미 상목 했던 거만 명이 넘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요거. 그럼 장미 상목이 여기 들어갔어요. 최종 화면에. 자, 그러면 요거 저장을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종 직파 적기 제일 끝에는 최종 화면 4개 들어가서 있어요. 최종 화면이. 보실까요? 이렇게 장미 삽목, 그 다음에 구독자 누르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시간 설정도 다돼 있고요. 요거를 줄일 수는 있어요.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영상이 짧은 영상 같으면 이렇게 좀 줄여놔도 되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줄였으니까 이제 다시 저장을 눌러야죠. 저장을 누르고. 그러면 설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내 화면을, 내 영상을 보고 제일 뒤에 가서 또 비슷한 다른 뭐 재밌는 것도 있네 해가지고 바로 클릭을 해서 연결이 돼서 봐주시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 건뭐 구독을 해놨다가 또 봐야 되겠네 하면 그냥 구독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구독이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일러 드립니다. 저도 완전 생초보예요. 제가 그 하는 길, 가는 길만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